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장애인 주일로 섬기시고 또 세족시까지 있는 뜻깊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홍성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선 먼저 모세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세의 현재 나이는 26살이고요.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3살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마비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고요. 또 눈은 한쪽은 보이지 않고 한쪽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아, 악보는 전혀 보지를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감기가 걸려서 네, 찬양하는 중에 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연약하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지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음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없이 지금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지만요. 조금 있으면 자세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모릅니다. 네, 3살짜리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냥 귀엽게, 은혜롭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에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집을 와서 저의 시어머님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요.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인들에게서 듣던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이 아니라서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님이 나에게 효도하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시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쁜 딸을 낳았고요. 둘째로 모세를 가졌는데 그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이번에는 아들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기쁘던지요. 길을 가면서도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하던 의사분께서 아이의 머리 쪽인지 산모의 자궁 쪽인지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시는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님은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셔서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목사님께 또 신방을 요청하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 결과는 오진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하셨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카톨릭 계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심방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까지 아이에게 이상이 있어서인지 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 돼서 수술 침대가 저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수술 침대가 들어오는 찰나에 저는 정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인위적으로 이 아이를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수술을 포기했고요. 간호사분께서는 마구 화를 냈습니다. 병원에 왔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요. 이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라면서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열 달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는 세상에 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내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저희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아기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성경에 있는 모세와 지금의 아기가 죽을 뻔한 횟수가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받겠느냐고 대예배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님이 전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그 이름을 받겠노라고 해서 박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 저희 남편이 대물었답니다. 정말로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까 의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세요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대뇌의 70%, 손해의 90% 이상을 절단을 하여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님께서는요, 평소에 남편과 자주 가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벼랑 끝에 서서 그 벼랑을 구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내려가지 않겠노라고요. 그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한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고요.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시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함께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때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란 세월을 우리 모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님 연세가 그때 67세였는데요. 올해 92세입니다.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이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어느 날 링게르도 빠져 있었고요. 병원 측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우유 먹여주는 일밖에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퇴원시키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이의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퇴원시킨 후에 아이한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강제로 아이를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33일 만에 퇴원시킨 아기 목욕이라도 좀 시켜보려고 사인볼을 딱 펼치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살짜리 딸아이가 아기를 가리키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이 비틀어져서 꽈배기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고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도저히 씻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한 모금 빨리는 순간 아기가 숨이 막혀버렸어요. 저는 그때 아이 하나님 데려가신 줄 알았고요. 너무 놀라서 울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아이를 저에게서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막 흔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숨이 탁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자세를 놓치지 않고 보셨어요. 지금도 오른편이 안 좋은데요. 그때 왼편으로 비스듬하게, 비스듬한 자세, 그 자세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유를 먹여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한 그 힘든 자세로 아이에게 우유를 물렸는데요. 그때부터는 신기하게도 숨 막히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30분에서 40분가량은 우유를 먹였는데요. 아이는 정말 5ml에서 30ml 아주 적은 양을 먹으면서도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혼자 있을 때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못 듣나 싶어서 제가 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고요.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보기도 했는데 아기는 정말 아무런 요동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배가 고파서 입을 열고 분명히 아기는 우는데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온갖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또 뇌출혈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뇌를 잘라내면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구멍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고이면서 그 조금 남아있는 뇌를 압박을 해서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어요.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혼자서 힘들어했을 아기를 좀 만져주고 싶었는데 아이의 작은 몸 어느 한 곳도 만질 곳 없이 의료 장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사람은 달라고 한 것이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한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에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한 뜻이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 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는 서울 성모병원,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 수종의 1인자의 신, 내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박사님께서 아이의 수술을 해주겠노라고 해서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목을 지나 위속으로 인공적으로 내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1년 후에 막히는 바람에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네 번의 뇌수술과 비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두 번의 수술 더하여서 총 여섯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잘 붙잡아 주셨고요. 아이 또한 은혜 가운데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이의 수술비만큼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앉을 수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다섯 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네, 할렐루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으로 폐하는, 그러한 예배를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녔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또한 외울 수 있는 암기 능력도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자기의 말문이 트이면서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었어요. 함께 예배했던 분들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세상 속에 알리셨습니다. 4년 전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아이의 입을 통해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각종 신문, 뉴스, 방송, 스타킹,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적인데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 노래를 통해서 네, 세상의 정적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KBS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 저희를 내보내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 갈 때 저희가 이렇게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갑니다.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세를 알아봅니다. 참으로 신기할 정도예요. 방송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해? 정말 노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부족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요. 휴게소에서 잠시 이렇게 볼일 보려고 가면은 그곳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봅니다. 이 옷차림으로 하고 가니까 어디 연주에 갔다 오나 봐요. 그러면 모세가 또 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보지요 듣지요 말하지요. 그리고 또 잘린 뇌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뇌로는 온통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 장애아 때문에 그저 힘들 뿐이지 다른 것은 다 고생 안 한 사모님 같아 보인대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비웃으시는 건가요?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제가 한 일이요. 목욕탕 청소했고요. 우유 배달했고요. 음료수 자판기, 커피 자판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제가 한날 너무나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목욕탕에서 모타를 끌어안고 제가 넘어졌는데 그 모타가 제 넓적다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너무 아파서도 울었지만 제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울다가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목욕탕에서 내 모타를 끌어안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은혜.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살아만 달라고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잖아요. 정말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 해외여행들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요, 지금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미국 땅을 세 번을 밟게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게 뭐 제가 잘나서 자랑하려고 지금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이 연약한 아이와 함께 그 미국 땅에 가서 두 달여 동안 미국 12개 주를 돌면서요. 정말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도 정말 많이 힘들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벼랑 끝에도 섰습니다. 혹시라도요,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냥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세요. 터널일 것만 같았던 내 삶도요, 터널의 끝도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더라고요. 그 희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믿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모세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평범한 이 삶이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는 또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네, 약한 자를 통해서 네,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네, 모두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다 보면은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매일매일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모세가 작년에 저희가한테 왔을 때에 또 이렇게 학교 다니다 휴학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근황과 또 기도 제목을 듣고 싶네요. 네. 저희가 6개월 만에 여기 다시 왔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로 휴학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올 2학기 때 모세가 네, 복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 은혜를 주셔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일정 끝난 다음에 여기 또 상계동으로 저희가 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홍은동 맞나요? 홍제천이 가까운가요? 예, 저희가 5월 첫째 주 금요일인가에 예, 네, 홍제천에서 또 어린이 무슨 축제가 있어요. 네, 거기에 또 저희가 이제 와서 그때는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해달라고 해서 네,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세가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서 지금 정말 많은 곳에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 모세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그냥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예, 저희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예,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해 주고 또 다음 집회 장소로 우리가 초대하도록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주님 그 말씀을 우리 귀한 가정의 삶 속에서 현시하여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또 한나의 그 기도를 흠양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기도 또 아버지 시어머님의 기도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헌신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토록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날마다 우리 모세 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보내어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교에 복학할 때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체력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